테이크 2입니다. 네. 무슨 기업일까요? 테이크 2 하면 이제 이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거는 게임인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테이크 2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게임 우리 뭐 유통회사 뭐 네.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고 주로 유통하는데요. 두 가지 게임이 엄청나죠.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물론 요즘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다 하지만 보통 GTA라고 부르는 네, 그 GTA죠. 게임입니다. GTA가 네. 버전 뭐 시즌 5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이게 콘솔 아까 말씀드린 엑스박스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데 이게 약간 성인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들은 이제 못 하게 돼 있는 게임이고 뭐 좀 약간의 범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있는데 어찌 됐건 엄청나게 많이들 하는 거가 되겠고요. 더욱 또 흥미로운 거가 레드 데드 리뎀션 2란 게 있는데 이게 2010년에 처음에 했고요. 작년 10월 20 며칠 날 이게 처음 그 두 번째 시즌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저희 아들이 이걸 엄청 합니다 지금 이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미국 거리야 보면 네. PP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 TV에서 보면 그 엑스박스나 이런 거 하고 게임하는 걸 장면 보여드리면 네 가끔 하고 열의 아홉은 이겁니다 지금. 아 이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PP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보시면 작년 10월 20 며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3일 매출이요. 네. 첫 3일 매출이 7억 달러가 나왔는데 7억 달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7천억 원이랑 우리나라 돈 지금 9천억 정도 되는 거죠. 9천억 정도 되죠. 이게 감이 없으시잖아요. 9천억이 많은지 적은지요. 미국 유사일에요. 전제 유사일에 스타워즈는 물론이요. 모든 엔터테인먼트 여기 영화, 노래 네. 다 포함됐습니다. 네네. 모든 엔터테인먼트 사상 첫 출시 주말 금토일 사상 최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들이 다 좋지 않았는데 전부 다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었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또 엑스박스 이런 비디오 콘솔에 대한 네네. 관세 분석이 약간 덜텅거렸는데 실적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계속 좋아질 거냐 하면서 꾸준히 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월가의 투자기는 당연히 매수가 16명, 보유가 3명, 강력 매수 기능을 받고 있네요. 와,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는 콘솔 게임을,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으로 하는 그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그게 사람들이... 주로 하고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합니다. 아, 온라인에서도 하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PPL 여러분들 보시 흔히 그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미국 거 보면 젊은 친구 맥주 마시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맨날, 90%가 네. 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뭐 다이 하면서 외치면서 하는 그런 게임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이크 2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또 기업을 배워봤네요.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